정현식 아 돌아서는 과정 뺏겼어요. 지금 강릉시민 축구단의 역습 찬스입니다. 속도를 올리는데요. 박사쪽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한 쪽은 홈팀 강릉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주인공 최남준입니다. 자 지금 순식간에 정현식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공을 끌어냈고 4명 5명의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아, 부산 수비수들이 어느 선수를 막아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고요. 최남준 선수가 다른 동료들의 침투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 선택을 하면서 득점까지 기록합니다. 와 강릉시민축구단 초반에 좋았던 흐름을 득점까지 이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강용석 끌어내면서 김민준 뒷공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한건용 신영준 아 끊겼어요. 또 한 번 역습 쳤습니다. 공격 숫자 4명 그리고 수비 숫자 5명입니다. 성큼성큼 전진하면서 밀어주는 패스 들어갑니다. 박사쪽 컷백 주니어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주니어의 시즌 6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아 그리고 나오네요. 크리스찬과 주니어의 댄스 셀러브레이션. 주니어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기뻐합니다. 주니어가 성공시켰습니다. 아 주니어 선수가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이제 필드골까지 잘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왼쪽 측면 역습 과정에서 완전히 허물었고요. 컷백 크로스를 주니어가 발만 갖다 대면서 마무리. 완벽한 팀 역습 장면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대0으로 강릉시민축구단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앞서 나갑니다. 중원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중원지역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민석 자 지금도 중원에서의 공간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주니어 받아냈고 왼쪽으로 보냅니다. 백승호 역습 찬스. 백승호 툭툭 치면서 드리블을 합니다. 수비수 앞에 놓고 흔들어 봅니다. 백승호 오른발 들어갑니다. 백승호 스코어 3대0 강릉시민축구단이 한 발짝 더 살아납니다. 백승호 대단하네요. 아 백승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27경기 나서서 9골과 3개의 도움 기록하고 있었던 지난 경기까지의 성적 오늘 한 골과 하나의 도움을 추가하면서 10골과 4개의 도움 와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쓸어 담고 있는 백승호입니다. 자 박산 쪽 많은 선수들이 몰려있고요. 신영준 선수는 또 하나의 득점을 노릴 것 같습니다. 신영준이 먼 쪽 포스트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역시나 길게 붙였고요. 헤더! 들어갑니다! 한 골 더 남았습니다. 김민준의 헤더 득점! 스코어 3대1! 역시나 부산교통공사 이렇게 물러설 팀이 아니죠. 김민준의 헤더 득점. 자 지금까지는 왼발로 득점을 주로 기록을 했다면 오늘은 헤더로 골을 뽑아냈던 김민준 선수입니다.